반죽하고 레몬즙 넣고 60분에 100도 또 40분 따로 돌려야 돼. 5분 기다리면 또 이제 에어프라이로 같이 돌리고 남은 반죽 힘들어. 달라붙었어. 큰일 났어. 좀 더 구워야 되는데. 어떻게 이거 수습 어떻게 해? 일단 3개? 4개 정도 살려. 아, 들어갈 때 밀려서 그걸 생각을 못했네. 성격이 급해서 세 판으로 나눴다. 가위를 자르면 힘들어서 다 물어보려. 프라이드로 다 익히. 색깔이 갈색 같아. 맛은 있다. 맛있네. 딱딱해, 근데. 바삭하고. 이쁘게 잘 익었어. 뜨거워, 조심. 잘 익었다고 좀. 포장 하나씩. 근데 힘들었다. 살짝 더 굽고. 많이 넣었어. 하나씩. 하나 더 감칠 거야. 발렌타인데 완성. 오렌 쿠키즈 제가 만든 거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만들어놓고 만들면 너무 어려워요. 다 쓰는 거는 비싼 거 있어야지. 그래서 먹어봤어요. 그래서 만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좋아요. 다 나눠줘가지고 이건 5분에 구운 거 맛있겠죠? 비주얼 장난 없어. 내가 만들었는데 꽤 예쁘게 나왔어. 뒤에 좀 뽕뽕 뚫는 거 빼고 계란 느낌. 하, 마루파한테 잘 됐다. 단 걸 너무 많이 먹는데. 예, 영상 찍을 때 만들 때 밖에 있었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계란을 휘핑하고 예, 노른자 빼고 흰자만 이제 머랭 치고 머랭 쳐서 올라오면 설탕 넣고 또 치고 설탕 넣고 치고 설탕 넣고 머랭 올라오자면 과정 중간중간에 설탕 60g인가? 나눠갖고 120 나눠서 3등분이었나?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리고 오븐에 예열해서 굽고 만드는 건 쉬운데 오래 걸렸어. 먹어볼게요. 그리고 이거 레몬즙도 좀 넣었거든요. 레몬즙만 하나도 안 넣어. 계란 비빔밥 제거하러 넣은 거예요. 몰랐는데 급했네. 대박. 개맛있어. 그렇게 안 돼, 그리고. 생각보다. 바삭바삭 돌이 미쳤다, 그쵸? ASMR 될 것 같아요. 이거 바닐라 아이스크림인가? 그거 넣을 거예요. 이건 시원히 또 넣어가지고 구웠는데 너무 많이 익혔나? 색깔이 좀 그래요. 그래도 맛있어 맛있어. 괜찮은 것 같아. 첫 베이킹인데 만족감. 두 번째 베이킹인가? 구름빵 만들고 나서 아무튼 맛있어요. 곧 발렌타인데이 만들어보세요. 간단하고 맛있어요. 초간단 굿 레시피는 유튜브 검색하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좀 대충 설명해드려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그럼 안녕. 직접 만드는 거 대박.